오늘 날이 좀 흐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씌워놨던 우리 지금 이 차곡막을 제가 걷었는데요. 녀석들을 그냥 이렇게 두고 나가도 되지 않을까. 잠시만요. 왜냐면 이쪽이 자꾸 이렇게 걸려. 여기다가 그 케이블 타이를 해야 돼. 그래야지 다육들이 안 다쳐. 제가 그래서 이그 하우스가 유격이 있어가지고 다육들이 다치는 걸 제가 되게 좀 싫어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되게 신경 쓰여가지고 제가 항상 볼때 웬만하면 이 하우스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 볼수 있는 차곡막을 제가 씌우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육이들 다치는 게 싫어서. 자,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광을 좀덜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제가 진짜 홀라당 태워먹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은 생각에 자꾸 소심해져요. 제가 진짜 아리엘 정말 예쁜 애를 훌렁 태워먹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지금 한쪽 손에서 지금 차광막 이거라도 지금 하고 있죠? 요게, 다육들 그냥 바로 살펴보기도 그냥 편안하고, 너무 이제 극심한 차광도 아니고 비가 오면 빗물도 좀 이렇게 잘 들어가고 이 고추곤조망이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살살살 적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빗물도 좀 먹이고 그 다음에 좀 햇볕 적응도 시키고 그러려고요. 어머 어떡해. 이 슈가 베이비가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요 껌딱지 같이 생긴 게 얼굴 몇 개가 그러는데 아 컨디션이 안 좋아. 안 좋아. 제가 이그 뭐야 칼슘제 그 다음에 살충제 그 다음에 무슨 뭐 햇볕 보조제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막 이렇게 에이 모르겠다 너는 이제 끝 너는 끝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뿌려줘가지고 저에게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제처럼 되지 않았어. 제가 그래 제가.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오늘 좀몇개좀더 다육이 널어놓겠습니다. 널어놔 다육이를. 오늘 날씨가 흐립니다. 아이고야, 어저께도, 저 예쁜 애를, 아, 저기 새가, 까마귀가, 괴롭히던 자리인데, 원노도 나가고, 요, 덴드라잼도 나가고, 이 원너도 나갑니다. 아이 예뻐라. 아구 어떡해. 요거는 이름이 피오레. 피오레도 나가고. 동가리에 썼던 너 이름 뭐였어? 블랙링크였어. 얘 숟가락 왜 꽂혀있냐면 고정시키려고. 귀엽다 형님. 이거 보고 저 숟가락 왜 꽂혀있는지 너무 궁금했다고. 그리고 예쁘죠? 소울하트 색감 아주 예쁜. 아 예쁜 애가 나간다기보다는 예뻐질 애기가 나가야 돼. 와얘봐얘 진짜 아주 귀퉁이에서 이렇게 시커멓게 변했어. 요런 애기가 나가서 이게 풍성해질까 모르겠어. 아, 요 녀석은. 여기 깍지 생장점에 깍지가 또 생겼어. 그래서 비 한번 좀 흠뻑 맞춰야 되겠어요. 비 한번 흠뻑. 쟈니 마른 잎에 쟈니가 많이 그리고 얘는 에이핑크인데 이 녀석이 물을 달래. 샤몽. 어우 샤몽 너무 예쁘지 않아요? 땡글땡글하니? 샤몽 너무 사랑스러워. 저는 샤몽 얘가 참 예쁘더라고요.
골드쉐도우입니다. 골드쉐도우 마른 잎 있죠? 얘도 지금 아래로 처지고 있어요. 햇볕이 부족하다고. 어머나 햇볕 부족한데 자꾸 이렇게 내주면 비뚤어질 거야. 그리고 댄싱버드 카카오팁스랑 진짜 많이 닮으네. 그리고 오시기 베리겠죠? 라즈베리 아이스. 그리고 라자가 이 녀석은 금방 예뻐질 것 같죠? 라자가. 그리고 스타마크, 분갈이 안 한 스타마크도 나오자. 스타마크. 그리고 요 배반의 장미가 진짜 예뻤었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 뭔가 병을 탔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깍지, 가루깍지가 있는 건지 뭔가 문제가 있어. 묘하게 아주 안 예쁘고 얘가 까매서 그렇지 지금 생장점 다 망가졌거든요. 좀 해보고 이렇게 자리 경쟁이 심한데 못난 애 내보내준다고 지금 그거 하는 건가? 그리고 또 어우 이 산딸기가 막 벌어지고 있어. 야 너가 여기는 갈 순 없다. 인간적으로 이 자리는 어디로 자리가 이제 테트리스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또 이제 달기들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어떻게 됐어? 어떻게든 났어.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요 블랙 메비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메비나까지 오늘은 이쪽 거리대를 이렇게 채워봤어요. 오, 예뻐질 날만 기대를 하겠습니다. 살짝 뽑아도 되겠니? 자, 이렇게. 오케이. 이제. 베란다 다육들이 솔금솔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색깔이 말이 푸르댕댕 해가지고 많이 빠졌죠. 녀석 라인 아직도 예쁘고. 그리고 이게 색깔 예쁜 애들은 전체적으로 짱짱해요. 거기서 뭐 이렇게 뿌리가 물을 막 빨아들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멈춤 지금 하고 있는 경우들의 색이 예쁜 거지. 막 성장하면서 이렇게 색도 예쁘고 그런 계절이 우리가 좀 1년에 봄, 가을이 아주 짧죠. 아주 짧고. 근데 예쁜데? 통통하고 모양도 예쁘고 그런 때는 거의 없어요. 지금 영상에서는 지금 제 다육들이 그나마 좀 이렇게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화면이 좀 더 예쁘게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예쁘다 칭찬해 주시는데 우리 매니아님들 다육이 보면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너무 예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는지. 자 이제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살짝 기온차가 있는 가을이 지금 되고 있고 벌써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여행을 5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한테 일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탈이 소중하게 좋구나. 그게 감동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빨리 가서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놀아도 되나? 막 이런 그 불안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랬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거리대에서 다육들 또 이제 내보내고 이제 빈 거리대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거리도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다육들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저 녀석들은 뭐 생장등에서 키우든 어쩌든 이제 그렇게 다시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 또 이렇게 거리대 이제 다육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아 가을에는 뭐 요래요 다육들이 다음에 또 저는 이렇게 키웠어요라고 또 소식 함께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오늘 금요일 거리대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